대학교 때 법학을 전공했거든요. 출하량 중에 거의 50% 정도가 제 실적입니다.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입사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진기업 천안공장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6년차 비주얼 담당 1등 영업사원 에이스 이승경 프로입니다. 레미콘 영업 업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더 많은 현장에 더 많은 유진기업 레미콘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법학을 전공했거든요. 전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우연히 지인 소개로 혼화제 영업 업무를 접하게 됐습니다. 혼화제 영업 업무를 하면서 레미콘 1등 기업 유진기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유진기업에 입사하면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레미콘 영업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군 건설사 영업과 개인 단종 영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군 건설사 영업 같은 경우는 권역 내 1군 건설사 현장이 개설이 되면 본사 수주 영업팀에 발주 요청을 해서 현장 영업을 통해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종 영업 같은 경우는 세움터 같은 것을 활용해서 권역 내를 돌아다니며 신규 현장이 개설되면 계약, 납품, 수금까지 일련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안공장 같은 경우는 1군 건설사 비중이 80% 정도, 그리고 개인 단종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개인 단종 비중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요. 개인 단종 수주를 할 때 제 힘으로 뭔가 해내는 느낌이 있어서 좀 더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레미콘 영업은 완제품 영업과는 다른 좀 반제품 영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원활하게 납품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뭐 전기가 나가거나 펌프카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슬럼프가 너무 돼서 타설을 못하거나 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도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지만 출하량 중에 거의 50% 정도가 제 실적입니다. 영업 비결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군 건설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찾아가면서 공정도 자주 확인해야 되고요. 키맨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키맨 공략의 노하우라면 제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한신? 개인 단종 같은 경우는 거리나 단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천안공장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어필을 하고 단가 같은 경우도 공장장님이나 영업팀장님이 저희에게 좀 자율성을 주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려서 다른 업체한테 뺏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왕 조지 라드가 얘기한 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약 250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고객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처음으로 거래했던 원룸 업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인분들을 모두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납품한 원룸과 근색만 해도 한 80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좀 많이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 본 유진기업은 엄청 큰 기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입사하고 보니까 더 큰 기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레미콘 업계에서는 뭐 안전 관련해서부터 매뉴얼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레미콘의 리딩 컴퍼니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공장은 유진기업 공장 중에 가장 신식 공장이기도 하며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설비이기 때문에 생산이 효율적이며 출하에 있어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공장입니다.
천안 공장을 해외 축구에 비유하자면 독일 분데스리가의 돌풍을 일으킨 레버쿠젠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레버쿠젠이 51경기 무패 신기록을 세운 것처럼 저희 천안 공장도 월 연 최대 출하량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거기서 안주할 수도 있는데 저희 천안 공장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장장님이 솔선수범하시며 최대한 출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으쌰으쌰하면서 물량을 항상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천안 공장의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스마트 팩토리는 일단 저희 천안 공장 직원들이 스마트해서 스마트 팩토리고요. 네, 장난입니다. 스마트한 건 맞고요. 오래된 공장 같은 경우는 설비의 문제나 원자재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는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차량에 5배차가 없습니다. 개량에서 오차율이 적기 때문에 불량률이 적어서 문제 발생될 소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영업에 집중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 천안 공장 영업팀은 무한도전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예정량을 130%, 150%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최대 출하를 위해 항상 무한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업팀장님이신 지종규 팀장님이 엄청 웃기시거든요. 항상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점이 무한도전 같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하면 일 최대 출하량을 달성했을 때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 모든 부서가 정말 최대 출하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공간은 협소한데 차량 대수는 많아서 관리팀 직원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차량 관리를 하고 저희 영업팀장님은 BP 밑에서 믹서 트럭에 물통을 채워주며 1초라도 빨리 출하를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공장장님은 삽질, 물 뿌리기, 현장에 시험까지 나가시면서 모든 부서를 신경 쓰고 최대 출하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천안 공장에 제가 있기 때문이고요. 영업팀장님이나 공장장님이 영업사원이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현장에 이런 요청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부분이 큰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직업병이라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화통화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뭐 300-400통 정도 하기 때문에 부재 중이 3-4통이 와 있다든지 문자가 와 있다든지 정신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전화 한 통만 좀. 아, 예, 제니 안녕하세요. 하수목. 잠시만요. 화요일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호의적인 분들도 많지만 호의적이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저희가 영업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이 현장을 내가 해봐야겠다. 약간 승부욕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날 그날 스트레스는 그날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끝나고 직원들과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편입니다. 영업사원으로서 필요한 덕목은 성실, 책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물량이 수주되는 게 아니라 공정에 따라 들어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현장이 없다고 지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현장이 개설될 때까지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고 해야 하거든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써주시는 거래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한다면 성과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미콘 영업은 약간 세렝게티 같은 곳이거든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욕심 없이는 실적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지지 않겠다는 욕심, 이 현장에 레미콘을 내가 다 납품하겠다는 욕심, 그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미콘 영업이 생소할 수도 있고 접하기 뭐 어려울 수도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제 이름으로 실적이 걸리는 것을 보면 뿌듯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1등 기업인 유진 기업에 입사해서 일을 한다면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항상 판매왕이고 싶고 거래처 입장에서 보면 신뢰 있는 영업사원이고 싶습니다. 거래처에서 유진기업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좋은 기억으로 제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가치 있는 영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동료들이 볼 때 유진기업에 이승영은 없어서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치 있는 영업사원이 되도록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면서 좋은 영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1등 기업의 1등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유진기업 이승영 화이팅!